점심 먹네? 어, 어제 늦게 들어왔니? 어, 그냥.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돼? 맘대로. 묵비권 행사할 테니까. 묵비권은 우리 사이에 반칙 아니냐? 안 그래? 물어봐. 거짓말 할 거니까. 거짓말 해. 난 반대로 생각할 테니까. 물어봐. 어제 판때기 집에서 잤니? 어, 그랬어. 너 거짓말 한다고 했지? 대답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마. 나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? 맘대로. 믿고 싶은 대로. 근데 너 짐 싸서 어디 가니? 지은 씨가 좀 아파. 팔을 좀 다쳤어. 근데? 한쪽 팔을 아예 못 쓰게 생겼어. 내가 가서 희생해줘야 돼. 너 방금 희생이랬냐? 아파, 오빠. 희생이란 단어는 내가 한 번도 열매에게 기대한 적이 없는 단어였다. 내가 알기로 희생이란 단어는 열매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. 다시 한번 말해봐. 네가 희생을 해? 그게 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야? 나도 이런 마음이 나한테 나왔다는 게 신기해. 근데 오빠 왜 그래? 맨날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그랬잖아. 고쳐야 할 단점이라고. 안 돼. 못 가. 절대로 안 돼. 너 그 자식한테 가서 희생 같은 짓 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. 절대로 못 가. 그렇게 알아. 일이 좀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. 유겸한테 맡기고 집에 좀 가 있어. 그 팔 자꾸 쓰면 안 된다잖아. 어, 이따가 봐. 너 방금 희생이랬냐? 다시 한번 말해봐. 네가 희생을 해? 그게 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야? 나도 이런 마음이 나한테 나왔다는 게 신기해. 근데 오빠 왜 그래? 맨날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그랬잖아. 고쳐야 할 단점이라고. 안 돼. 못 가. 절대로 안 돼. 너 그 자식한테 가서 희생 같은 짓 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. 절대로 못 가. 그렇게 알아. 돌았어? 대낮부터? 어, 잠을 못 자서 돌았어. 나랑 얘기 좀 해. 잘 거야. 건드리지 마. 내 속은 다 뒤집어 놓고 자긴 잔데 잠이 오냐? 가고 싶으면 가. 가서 판때기 뒤치다 걸리라든 희생을 하든 상관 안 해 난. 희생이란 말이 왜 그렇게 기분 나쁜데? 맨날 나 이기적이라고 욕하면서. 그게 뭐 때문에 오빠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데? 가짜나서 그래. 네가 희생이란 단어 입에 올리는 게. 나는 그러면 안 돼? 그게 이렇게 비웃을 일이야? 어, 나 같은 코미디야. 너 판때기 말고 다른 사람한테 희생 같은 거 해본 적 있어? 저밖에 모르던 기집애가 거창하게 희생이란 단어 입에 올리는 게 안 웃겨? 너 나한테 그래 본 적 있어? 유치하다. 그만하자. 내가 오빠한테 뭘 어쨌길래 내가 그렇게 못되게 했냐? 언제 나한테 기대 본 적이나 있어? 힘들어 보여서 다가가려고 하면 맨날 밀어내기나 하고, 궁금한 거 물어보지도 못하게 하고, 핸드폰은 꺼놓고 맨날 방문가로 잠그고 사람 전전긍긍하게 만든 게 누군데? 너 그러는 동안 내 속이 얼마나 새까맣게 탄 줄이나 알아? 왜 그랬는지 얘기해줘? 싹수가 없어서 그랬어. 넌 누굴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거 그런 싹수가 태어나면서부터 없었으니까. 지 감정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기집애. 그게 너야. 그런 너한테 뭘 바랬겠어? 뭘 기대했겠어? 아니, 넌 틀렸어. 네가 그런 마음으로 날 대했기 때문이야. 너는 나를 하나도 믿지 않았어. 너 그 자식 많이 좋아한댔지? 난 그 말 안 믿어. 넌 진심이란 게 없는 기집애니까. 네 진심이 얼마나 하찮은지 난 아니까.
사랑해? 입 밖으로 내뱉으면 뭐라냐? 순식간에 변하는데 너 그 자식하고는 안 변할 것 같지? 네가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,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, 나한테 얼마나 매달렸었는지 잘 생각해봐.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해도 그 잘난 네 진심이 어떻게 변했는지. 사랑했는데 변했어? 웃기지 마. 사랑이 아니니까 변한 거야. 넌 나한테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 없어. 그럼 오빠는 사랑이야?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기대기를 했어, 의지를 했어, 나를 믿기로 했어. 내 진심이 변하는 동안 너는 뭐 했니? 내 진심 비웃는 거 말고 너는 뭐 했는데? 다시 한번 말하는데, 신지훈 사랑한다는 네 말 따위 안 믿어. 그래서 네가 희생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웃긴 거야. 따라오지 마. 잘 거야.